있습니다. 네. 우리 몸에는 한 22개 정도 되는 소화 효소가 있어요. 그래서 음식을 먹어서 입에서 씹을 때부터 시작해서 위와 장에서 소화 흡수하는 모든 과정에서 효소가 없으면 이 과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아, 예, 그렇기 아무리 때문에 좋은 걸 먹어도 소화를 해야 되니까. 그렇죠. 예. 그렇기 때문에 효소가 없다면 흡수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양실조 상태에 갈 수가 있겠죠. 그렇군요. 자, 효소의 소화 작용에 대해서 제가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했거든요. 보면서 네. 설명을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겁니다. 자, 신 교수님. 네. 제가 근무하는 그 대학에서 실험한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. 지금 이제 밥을 가지고 실험하고 있는데요. 네. 밥 속에는 그 전분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지 않습니까? 뭐, 라면이나 짜장면, 피자 파스타에도 들어있는 전분이죠. 그 전분은 특정한 그 화학물질하고 만나면 저렇게 진한 이제 색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. 그게 이제 효소랑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보이시죠? 자, 왼쪽은 전분이 풍부한 저 진한, 그리고 전분이 다 분해되면 없어졌는데요? 그렇죠. 투명해지죠. 네. 저게 바로 잘게 부수는 역할을 눈으로 보이도록 그렇게 실험을 한 것입니다. 아, 그럼 우리 그렇군요. 몸속에서도 비슷한 소화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.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죠. 안 그러면 우리가 살 수가 없을 정도로. 이야, 네. 그래요. 놀랍습니다. 네. 네. 자,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걸 알아봤고요. 두 번째, 기름칠 한다는 효소의 작용은 어떤 것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.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몸을 움직이게 기름칠을 한다. 대사작용에 관여를 하는군요. 네. 대사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조직과 세포에서 발생하는 모든 과정을 이야기를 합니다. 우리가 먹은 영양소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고 그 에너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들을 어떤 배설을 시키고 해독을 시키고 하는 모든 과정에 효소가 관여가 됩니다. 네. 이런 효소가 없이는 우리 몸의 신진대사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. 우리 뭐 흔히 중요하다고 하는 호르몬, 비타민, 미네랄도 효소 없이는 작용을 하지 않습니다. 그렇군요. 예. 필요하군요. 자, 알면 알수록 신비한 효소의 기능. 이제 세 번째는 막아준다. 뭘 막아주는 걸까요? 아, 병을 막아준다. 결국은 면역력을 향상시켜줄 수 있다. 예, 효소 부족에 대한 부분은 소화 기능과 신진대사의 저하로 이어지잖아요. 그것은 면역력의 저하로 또 이어지게 됩니다. 또한 효소 부족으로 인해서 소화가 덜 된 영양소가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그것을 이물질로 여겨서 면역 반응을 막 일으키게 된다, 공격을 하는 거죠. 그러는 과정에서 면역력이 상당히 부담이 가면서 면역력 자체가 떨어지게 됩니다. 게다가 일부 효소 같은 경우에는 면역력을 증강화시켜서 어떤 그 방어물질 같은 것 들을 어떤 막아줌으로써 면역력을 증가시켜 주죠.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루트로 해서 효소는 우리 면역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네. 것입니다. 아, 제가 지금 효소가 좀 부족해서 감기에 걸린 것 같아요. 네. 그럴 수도 있겠어요. 네, 예. 네 번째 이제 효소의 작용 청소한다인데요. 청소까지요? 네, 부산물을 청소한다. 항염 작용이 있군요. 예, 효소는 단백질을 소화시키는 작용이 있는데 그 작용을 가지고 우리 몸에 들어온 병원체나 염증 물질들을 녹여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. 그거에 의해서 항염 작용을 나타내게 되죠. 이렇게 이제 어떤 효소들은 정말 우리 몸에 좋은 작용들이 너무 많은데 한 가지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효소 자체는 혼자서 작용하는 애들이 아니에요. 아까 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우리가 몸에 대사를 하기 위해서 높은 장애물을 건너야 되는데 그 장애물을 효소가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높이를 확 낮춰주는 거예요. 그래서 지나가기 편하게 네. 모든 과정이 편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. 네. 네, 산소 같은 여자 하면 이영애 씨 떠올리시잖아요. 네네. 이제 효소 같은 여자예요 하면 이승희를 떠올려주셨으면 아니 몸속에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효소가 왜 요즘에 들어서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. 네. 예. 예,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효소는 우리 몸속에 있는 거니까 늘 그냥 있다고 생각하시잖아요. 그런데 사실 이게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게 됐는데요. 이게 정상적인 노화의 과정이죠. 그런데 사실 요즘처럼 그렇게 환경도 안 좋고 인스턴트 식품도 많이 먹게 되면 그런 요인으로 더 빨리 줄어들게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이렇게 식품을 통해서 또 보충을 할 수 있다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효소에 대해서 관심이 네. 증가하지 않나. 그러니까 효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이 효소 건강법을 제대로 실천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사실 요즘 뭐 효소가 좋다고 하니까 무분별하게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들을 막 섭취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또 함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. 오늘 함께 끝까지 보시면서 이 효소 제대로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. 그렇습니다. 특히 뭐 효소가 결핍돼서 나타나는 증상에서 비롯해서 또 올바른 효소의 섭취 방법까지 알려드릴 텐데요.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전화와 인터넷을 통해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아까 좀 전에 요즘에 효소 결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네. 과연 제가 지금 아까 뭐 이승현 선수 감기 얘기를 네. 했는데 과연 그러면 효소가 결핍됐을 때 우리는 어떤 증상들을 느끼게 될지 한번 차트로 정리를 해봤어요. 네. 네, 먼저 첫 번째, 두 번째부터 확인을 해보면요. 네.